선배님 저희 도착했거든요. 몇 시인데 지금? 7시요. 아 뭐 이렇게 일찍 왔죠? 저 기다릴게요. 내려오세요. 뭐야 이게? 아니 차? 네. 제가 멀리 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선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저희가요 선배 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차 타고 가자. 그리고 1박 2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저기 덕적도. 일단 저희 짐 실어야 돼서 차 없어요. 갖고 나올게. 이제야 좀 실감이 나는데? 그전까지는 약간 몰래카메라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가시죠 이제. 이제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피디? 네, 네. 자, 치고 험! 손님 안 가실 거예요? 타세요, 손님. 네, 탈게요. 먼저 타세요.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사연을 담고 이 여객 터미널에 모이셨습니다. 일단 표부터 끊으시죠. 아 맞다 맞다 표부터. 그렇지. 저희 신분증 드리고 끊어주세요. 일단 가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하피디. 아 여기구나. 고현미님만 인천 쪽인가요? 네네 저 인천 쪽. 가시는 것만 해도 왕복이에요? 왕복? 그래 왕복. 왕복. 내일 돌아오는 거 3시 한 20분짜리. 네네 3시 될 거. 근데 지금 안개대기 돼요? 안개? 안개끼면 배가 못 나와요. 안개인데? 바다나 아무것도 안 보이면 뭘 잡을 수 있어. 아 그런가? 일단 기다려봅시다. 알았어요. 일단은 뭐 자 하피디 요거 표 받으시고 이피디도 표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아! 온 김에 뭐 그래도 또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또 터미널 왔는데 터미널에 뭐 먹을 게 빠지면 되겠나? 알았어, 출발. 어머, 주문 여기세요? 주문 여기세요. 우동돌 라면 하나 집밥집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군인들 많이 와요? 아니, 근데 여기 메뉴에 진짜 군복 입은 군인은 또 할인을 해주는 거 보니까 그 특별히 이렇게 메뉴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해병대 네네, 백령도 연동도. 고생하니까, 군인이니까. 고생하니까? 그냥 아빠와 형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매일 이렇게 섬 가시는 분들 바라봤을 때 기분 뭐 이런 거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좋죠. 다 좋아요. 그럼. 도서민들은 모르겠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레겠지 아무래도.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여기서 맨날 이제 섬 가시는 분들만 보다가 본인이 섬을 여기서 출발해 본 적은 있으세요? 가보고는 싶지만 멀기 때문에. 네. 멀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사실 저희가 9시 10분 밴데 지금 안개 때문에 못 떠서 지금 대기를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럴 때 배가 뜨는 편입니까? 안 뜨는 편입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알아요. 앞바다, 먼바다. 네. 먼바다는 백령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령도, 대청도, 뭐 그런 거질 얘기. 저 덕적도인데. 덕적도는 앞바다. 앞바다? 앞바다는 근거리니까 거의 뚫을 확률이 커요. 아, 확률이 높고? 네. 배도 안 타보셨다면서요? 아, 두 번 타봤어요. 덕적도. 덕적도 가보셨어요? 그럼 뭐 하나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어요? 솔밭. 선반? 솔밭. 솔. 솔밭. 소나무가. 예. 네. 진짜 아람들이들이. 덕적도. 덕적도 있어요? 네. 거기 괜찮겠다. 거기 우리 솔밭 꼭 가는 걸로. 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의 빈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여객 터미널 식당. 여행의 설렘과 맛있는 우동 한 그릇에 행복해지는데요. 다행히 안개 대기가 풀려 예정보다 조금 늦게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되게 설레는데. 배 타보신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아, 이거 또 두 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안개 되기 때문에 가는데 뭔가 이제 간다니까 너무 신나는데 설레고. 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설렘 가득 안고 드디어 배에 올랐는데요.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서해 어디쯤 있을 아름다운 섬 덕적도로 지금 출발합니다. 어떠세요? 배 타고 있나?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휴가 때 해외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상황이 이러니까 못 가는데 배만 타도 그때 그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이 물살이 제트기류 같아. 제트기류.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도시여행자 조현민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한 바퀴 여름 특집 2020 렛츠고 섬!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 그리고 인천의 보물섬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서해를 가르면서 가볼 수 있는 섬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갈 곳은요 2시간이나 걸립니다. 바로 덕적도! 과연 덕적도에서는 어떠한 추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여름 특집 동네 한 바퀴 2020 렛츠고 섬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 광역시 옹진군 덕진면에 딸린 섬. 물이 깊은 바다에 떠있는 섬이란 뜻의 우리말 큰 물섬의 한자어로 지금의 덕적도라 불리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 깊은 섬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 백제의 해상 통로의 거점이 되기도 한 곳입니다. 드넓은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섬마을, 오늘의 동네 한 바퀴 덕적도입니다. 자, 드디어 덕적도에 도시여행자 조현민이 섬여행자로 변신해서 왔습니다. 입도를 했다고 봐야죠. 배고파요? 네. 다 배고프죠? 일단 그러면 식사하시고 거기 사장님께 여쭤보면 어디 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사시는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동선을 짜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지 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여기 처음 왔는데. 네. 그러면 이 동네에서 나는 걸로 하는 메뉴는 어떤 게 있나요? 저기 메뉴판 보시면. 네. 여기서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는데요. 네네네. 군거지 장어탕은 장어가에서 나고. 그 다음에 산낙지. 네. 소라 간재미. 네. 바지락 그 정도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저 갱 해장국은 뭐예요? 갱이라고 소라처럼 생긴 건데. 네. 고동보다는 크고. 아, 네. 소라보다는 작고. 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나온 게 있는데요. 네네네. 예. 그럼 그것도 여기서 나는 겁니까? 네네네. 제가 직접 바다에 가서 잡으러 갑니다. 아, 진짜로? 네네. 여기서 낳고 자라셨어요, 사장님? 아, 여기가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은 아니지만. 네네. 그럼 얼마나 여기 계셨죠? 제가 한 25년 전쯤에 여기 놀러 왔다가
너무 좋아서 네네. 아예 이사를 들어왔어요. 8년 전에. 그럼 잠깐 여기에 이사하시죠. 지금 잠깐만 네 여쭤볼 게 많아갖고 이사, 예, 여기. 아 그럼요. 제가 오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놀러 오셨다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주자 앉으셨습니까? 북쪽도 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석구리 해수욕장은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덕적도는 물이 동해바다처럼 맑아요. 아 여기가? 네. 아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고기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로 그 석포리가 좋아서 여기 주저앉으신 거예요? 네. 석포리뿐만이 아니라 덕적도는 이 천혜의 비경들이 되게 많아요. 아, 여기. 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아.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네. 사계절이 있으면 다 예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여름에 왔잖아요. 네. 여름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덕적도에서? 여름에는 일단 바다가 좋으니까 물이 깨끗하고 바다가 좋으니까 아, 빨리 보고 싶다. 그렇지, 빨리 보고 네, 싶어요. 낚시도 네. 하시고 네네. 수영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하는데 섬 주민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50년 전에는 여기가 15,000명이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사시네요. 네. 다리가 낮지 않은 섬, 아, 그렇죠. 차가 못 가는 섬으로는 네. 우리나라에서 유인도로서는 가장 오래된 섬이고요.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그다음 덕적도. 오, 약간 엄청 이름값이 있는 도구나. 네, 그리고 가장 유인도로서는 여기가 이제 석기시대 중엽부터 사람이 거주했다 그래요. 아, 제주도보다도 오래된 섬에 여기가 사람이 거주하게. 아, 네. 그럼 제가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녀 보니까 일단 이렇게 큰 길은 있어요. 네. 뭐 거기도 있는데 저희는 정말로 동네의 모습을 담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럼 어디 동네를 가면 정말 이 덕적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식당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네, 아. 거기 가면은 옛날 풍경들 그 소가 물레 돌리는 그런 데 그런 팔각정도 있고 네네네. 또는 그 석포리에 가시면 옛날 여관이 있어요. 아. 유명했던 여관. 지금도 여기 바로 옆에 덕적 여관이 있지만 운영은 잘 안 해요. 아, 그래도 그 외관은 남아있네요. 네, 그 예전에 운영했던 여관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 그런 거 재밌겠다. 네, 그런 오솔길들을 걸으면 네네네. 아주 운치가 있을 겁니다. 시작부터 설렘을 갖고 왔는데 설렘을 폭발시켜 주십니다. 지금 밥 빨리 먹고 제가 그 기운 그대로 갖고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적도 갯바위에서 직접 채취한 갱을 듬뿍 넣어 끓인 갱해장국.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갱해장국을 뚝딱하고 덕적도 동네 한 바퀴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이게 대형 어선인 지질아치배와 어부상. 그러니까 이제 지질아치배라고 옛날 배보다 이제 더 발전된 배가 있었나 봐요. 예,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랑 같이 어업을 하셨던 이제 어부상이네. 이게 덕적도 하면은 이게 산세가 또 험하고 그러니까 진짜 주업이 어업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섬이 크더라도 농업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딱 덕적도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이네요. 여기 덕적도 어업의 상징이 저기 도로 건너편에 돼 있어요, 선배 뒤쪽. 저거 시장? 화시라고. 화시 알죠? 예전에 우리 막 인천 그 근처에 북항도 가고 뭐 이럴 때도 좀 화시가 있었어요.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고기 좀 해갖고 네, 그냥 네, 느닷없이 탁 열어놓고 이제. 네. 과거 민어 화시로 유명했던 덕적도 북미항. 이곳 앞바다가 민어의 산란장이었던 탓에 화시가 생길 정도로 어업이 번창했는데요. 하지만 남획으로 어획량이 줄고 민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화시가 사라진 곳에 지금은 덕적 바다역 시장이 생겼는데요. 아 이거네. 그냥 그렇게 봤는데 이 어시장 전체가 이 덕적 군도를 이렇게 이 보도블럭에다가 새겨놨네. 아 좀 진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써놓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진짜 이 덕적군도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딱 그죠? 덕적도를 비롯해 소야도, 구럽도 등 42개의 유무인도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덕적군도. 그중 덕적도는 군도의 어미섬으로 가장 큰 섬인데요. 서해안 제일 해변으로 손꼽히는 석보리 해변. 피서철이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어쩔 수가 없네. 매너 가야지. 바다에 발은 담그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도 이게 맞는데? 발은 담그야지.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와보셨어요? 몇 년 만에? 어, 여기 이제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아서. 어디요? 떼뽕? 어? 떼뽀루? 아, 난 너무 좋은데. 물 차가워요? 괜찮아요? 어. 감사합니다. 어? 어, 괜찮네. 모래 고운 거 봐. 모래 고운 거 봐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이거 봐봐. 모래 고운 거 봐. 이게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그냥 마사지 받고 있는 느낌. 걸을 때마다 마사지 받고 있는 느낌. 진짜 이거는, 야, 입자 고운 거 봐. 저도 서해 태생이라 잘 알지만 서해는 뻘 때문에 좀 약간 탁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진흙이 거기 있으니까 여긴 깨끗해. 우리가 흔히 알던 서해의 매력과 조금 다른 서해의 매력이에요. 후샤! 하샤! 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배에 오는 시간을 맞추는지. 나는 버스 아저씨를 꿈으로 써냈던 사람이거든요. 어. 운전 한번 해보시죠. 안 타실 거면 갑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안 가본 곳도 많고 이제 가본 곳도 많지만 살기 좋은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